평온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고 이번 주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에 이어지는 등 이합 집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갖고 호남 정치 복원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천 창당 준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기력한 야권의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국민회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한 유능한 수권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흘러가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세 확산은 물론 새 인물 영입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지,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지역민심 탈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이 정당이 분열 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이 이번 주에 더민주 탈당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쯤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각 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